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동차 딜러분들이 겪는 정말 소름끼치는 직업괴담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동료 직원분께서 죽다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네꼬마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동네꼬마님을 줄여서 얘기하면 동꼬인데 동꼬님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유, 동꼬라고 하셔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또 동네꼬마님 오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실제로 100% 있었던 일일까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의 평소 성향이 그렇게 없는 얘기 지연해서 뭐 관심 받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나이도 많고. 예. 그래서 그분 성향상 들었을 때 거짓말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또 내용 자체를 설명을 해주실 때 그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느꼈어요. 아, 이거는 뭐 주작은 아니구나. 그러면 혹시라도 네. 지금 제 방송 같은 경우는 똑같이 네네. 자동차 판매업, 뭐 딜러를 네.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러시겠죠. 조심하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유, 흔치 않아요. 그냥 하시던 대로 열심히 또 잡하시고 돈 버시고 진상 좀 피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네. 그렇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이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촉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돌비님 많은 사연처럼 귀신을 본다든가 영가랑 접촉을 한다든가 이런 능력은 뭐 전혀 없고 다만 어떠한 느낌을 받고 아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예측이 소름 돋을 정도로 잘 맞는 분이세요. 신입사원이 어디 판촉을 간다고 나가고 골프를 치고 막 당구를 치고 이러면은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찾아서 갈구는 그런 분이신데 판매업을 하신 지는 꽤나 오래되셨어요. 판매업을 하신 지는 한 2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신차 판매업에 계신 지는 10년이 좀 넘었고 그 전에는 혹시 특장차라고 아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SUV, 승용 이런 거는 일반 승용차고 쓰레기 청소차, 레카차 탈수차 이런 것들 특장차라고 그래요. 윙카 뭐 이런 것들 보고. 오. 근데 이분이 어떠한 특장에 있었는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은 그쪽 특장 어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 혹시라도 들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장인지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대충 연도를 따져보니까 한 15, 16년 전 일이에요. 15, 16년 전에 이분 특장업을 하고 계셨는데 영업사원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면은 그 안에서도 여러 개 대리점 또는 지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예. 특장 같은 경우에는 한 영업사원이 한 도를 맡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전라도, 경상도 이 전체를 이렇게 맡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를 맡고 계셨어요. 충청남도, 네. 충청북도 섹터가 굉장히 큰데 매일 도는 거예요. 각 도시들을. 그러면서 아 우리 특장차를 좀 구매를 해주세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얘기하고 뭐 같이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무실이 있고 여기 사무실 밑에 직원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직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집 같은 경우에는 직원하고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집 기사분하고 얘기도 하고 좀 친해진 거예요. 이분하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때가 여름이어서 휴가 일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본인이. 예. 근데 이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도 많이 낚시를 하러 가시는데 제대로 된 물고기를 잡아서 온 적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도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낚시 얘기를 쭉 하면서 이번 휴가도 낚시를 좀 갈까 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오 그러면 내가 한 군데 추천을 좀 해주겠다. 그 낚시 누구랑 어떻게 뭐 휴가 계획을 잡았냐 그랬길래 아이 뭐 낚시는 원래 혼자 가야 제맛이다고 하면서 혼자 조용히 사람 없는데 가가지고 출조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쉬다가 오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우리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좀 상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쉴 때는. 이분도 약간 이제 그런 성향이신데 이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마침 잘 됐다고. 내가 원래 어디 출신인데 그쪽에 내가 아는 지인이 무인도에서 일구어서 살고 있다. 거기 가가지고 출조하고 좀 즐기다 와라. 내가 연락을 다 잡아 놓을 테니까. 대신에 다음에 내가 차량을 또 살 때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할인을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를 서로 하는 거죠. 예. 처음에는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딱 전화 걸어가지고 예약 다 잡아주고 일정까지 다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좋은 포인트 자리도 알려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일을 쭉 하면서 이제 그 날짜가 내일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낚시 갈 장비를 채비하고 옷이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고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촉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집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신발끈이 풀려 있는 거예요. 보통 다들 그렇지 않나요? 신발끈을 이중 매듭을 해가지고 잘 안 풀어지게 하는데 이게 풀려 있길래 아 이게 뭐지 하고 신발끈을 다시 묶으려고 하는데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예요. 예. 이분이 그때 그런 걸 느꼈대요. 아이고 이상하네. 자꾸 날 잡네.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오, 나가면서부터. 예. 예.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수롭지 않으니까 에어컨도 끄고 신발끈도 다시 묶고 차 시동 걸고 한참을 바닷가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약속한 선착장이 있고 옆에 작은 해변가가 있는데 모래사장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바닷가에 있는 작은 그런 이제 해변가가 있는데 옆에 차를 그냥 댔어요. 이분이 예. 차를 대고 약속한 시간에 통통배가 온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보던 그런 굉장히 작은 고기잡이 배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작은 배였대요. 배를 이렇게 타는데 자기밖에 안 타니까 아 내가 진짜로 숨겨진 그런 오지의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알아서 가는구나 하고 되게 설레더래요. 그래서 가는 길에 선장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선장이 별로 말 수는 없더래요. 그래서 혼자 육지 멀어지는 것도 쳐다보고 바람도 이렇게 느끼고 오랜만에 아 좋다 하면서 배가 한 1시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대요. 좀 한참 가더래요 배가. 한참 가도 육지의 실루엣이 아예 없어지진 않는 그런 거리까지 멀다. 한참 가니까 저 멀리 크진 않지만 완전히 작아서 뭐 사람이 못 살고 할 정도는 아닌 좀 애매모호한 크기에 정말 작은 섬 하나가 나오더래요. 예. 근데 이 섬이 돌섬이나 이런 건 아니고 물론 조금 험한 것도 이루어져 있지만 약간의 구릉도 있어서 사람이 집 짓고 살면 살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의 굉장히 작은 포인트가 하나 나오더래요. 예. 거기로 배가 이제 쭉 가가지고 본인을 내려주더래요. 그래서 3일 뒤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시 오후 3시에 들어오겠다. 그때 나갑시다 하고 인사를 하고 짐을 챙겨서 내려서 조금 갔더니 처음에 거기에 살고 계신 지인분을 소개를 시켜준 거잖아요. 그분이 나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 인사하고 가볍게 얘기 나누고 설명을 듣는데 여기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총 3가구가 사는 섬이래요. 굉장히 작은 섬이고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만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여기서 좀 일을 하다가 육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일 하시는지도 들었고 나도 그쪽 관련된 일을 좀 하니까는 마침 소개도 받고 하니까 연을 잘 만났다. 예. 이런 대화를 좀 나누고 그분 집으로 따라서 이제 들어갔더니 인부가 2명이 더 있으시더래요. 근데 한 분은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한 분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다리는 한쪽을 이제 저시는 그런 분이었대요. 이제 그분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볍게 짐 풀고 낚시를 하고 싶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낚시 장비를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을 했대요. 들뜬 마음을 안고 근처에 본인이 갯바위나 이런 데 이렇게 눈치로 봐가지고 저기 좋겠다 해서 가가지고 밑에다 망 하나 던져놓고 띠를 던져서 낚시를 시작을 했대요. 낚시를 쭉 하는데 자기가 듣기로는 여기는 던지면 막 감성돔이 줄을 서갖고 올라온다고 그렇게 듣고 온 곳이니까 얼마나 설레겠어요.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와 얼마 되지 않아 입질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야 죽여준다 하고 딱 땡기는데 이게 와 크기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힘이 들어요. 그래서 사투를 했대요. 그 물고기하고 한참 사투를 해갖고 딱 꺼냈더니 큰 가물치 한 마리가 올라오더래요. 오? 예.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아 좋다고 막 길이 재고 옆에 다시 물에다 넣어놓은 망에다 놓고 또 낚시를 하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몰라? 왜 바닷가에서 가물치가 나오지? 가물치는 민물고기거든요. 예? 뭐지? 하고 그 망을 다시 봤대요. 본인이 물고기를 착각한 줄 알고 워낙 큰 게 나왔으니까. 예. 그랬더니 물고기가 있어야 될 망에 하얗게 돼갖고 퉁퉁 부는 사람 머리가 둥둥 떠있더래요. 예? 완전 놀래가지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덜덜덜 떠는데 꿈에서 깬 거예요. 아, 꿈이구나. 오. 낚싯대 던져놓고 입질이 잘 안 오니까 혼자서 딴짓하다가 존 거예요, 이 양반이. 예. 근데 느낌이 참 쎄하더래요. 딱 그 꿈을 겪었는데, 아, 오늘 집에서 나올 때부터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참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서 낚싯대를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는 저녁 먹을 시간이 또 다 됐대요. 그때쯤 되니까 시간 자체가. 집으로 향했대요. 이제 섬이 작으니까 좀만 가면 집이니까. 갔더니 인부하고 거기 집주인하고 저녁밥 먹으려고 뚝딱뚝딱 밥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기로 했으니까 이제 밥도 얻어먹고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즐겁게 얘기하고 놀았대요, 저녁에. 그리고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경험 혹시 돌비님 있으세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서 일어났는데 아우 막 진짜 눈도 안 떠지고 완전 비몽사몽해가지고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잠에서 깼어도 몸 상태가 그런 적 혹시 있으세요? 있죠. 그런 몸 상태더래요. 예. 본인이. 아, 이상하더래요. 그래도 어저께 일찍 잤는데, 푹 잤는데 내가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가? 아유 죽겠다 하면서 있나가지고 나가가지고 어저께 밥자리에서 얘기를 나눴을 때 거기에 작은 염전이 하나 있대요. 거기서 본인도 구경도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주인을 따라서 오전에 일과를 걸러 간 거예요. 오전에 한번 그거 구경 좀 하고 오후엔 또 낚시나 해야겠다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대요.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 크기가 굉장히 작더래요. 아니 여기서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작더래요. 예. 그리고 본디 염전이라는 게 한 군데서 물을 다 말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나중에 안 건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한 군데다가 그냥 물을 받아놓고 말리면서 밀고 있더래요, 그냥. 예. 거기 가가지고 밀고 하는데 미는 장치 이름이 뭐 빼빠라고 저한테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 잘은 모르니까. 네. 그것도 밀어보고 뭐 또 하는데 햇볕은 내리쬐지. 아래에서 그 습기는 올라오지. 아우 죽겠더래요.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예. 그래가지고 아우 내가 이거 괜히 그냥 한번 옆에서 도와준다고 했나 보다 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계셨대요. 그러다가 점심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인부 중에 한 명이 집에서 밥을 이렇게 소쿠리 같은 데 싸가지고 오더래요. 네. 현장에서 먹으려고. 그래서 현장에서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몸을 뉘었는데 잠이 든 거예요, 또. 예. 근데 꿈을 계속 꾸더래요. 뭐 의미 없는 여러 가지 꿈들을 본인이 어딜 걸어가고 있기도 하고 갑자기 본인이 영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갑자기 다른 꿈을 꾸는데 굉장히 남루한 거의 누더기에 가까운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오더래요, 꿈에서. 그러면서 그냥 떠나라 여길 빨리. 그게 너한테는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더래요, 꿈에서. 예. 예. 그러고 나서 다른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눈을 딱 떴는데 잠든 곳은 염전이었거든요. 근데 눈을 뜬 곳은 집인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못 있나더래요. 집주인이 깨웠는데 인나질 예. 못해가지고 아 지금 햇볕에 이 사람이 그 열사병이라도 심하게 왔나 해가지고 들쳐 메고 집에다 눕혔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몸 상태가 왜 이러지? 지금 모처럼 휴가 와가지고 쉬고 싶은데. 그리고 봤더니 또 저녁 먹을 시간이 되래요. 점심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왕 차렸으니까 또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얘기하다 치우고 뭘 얘기를 오래 하고 싶은 그런 몸 상태도 아니었대요, 그때가. 틀어 누워있는데 또 아쉽고 해서 해 떨어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봤더니 하늘에 별이 진짜 쏟아질 만큼 떠있더래요. 너무 이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밤하늘 탁 쳐다보고 바닷바람도 이렇게 맞으면서 야 좋다. 그래도 내가 와가지고 이런 건 한번 내가 이렇게 보내 하면서 또 나가기가 아쉽다. 며칠 더 있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그날. 오호.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거의 쓰러지다시피 또 잠이 든 거예요, 이분이. 한참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밤 사이에 잠을 자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꿈보다 더 많이 꾸더래요. 일났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밤새도록 꿈을 꾼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나가는 날이잖아요. 이 섬에서 오늘 나가는 날인데 그래도 아쉽다. 오후 3시에 배가 들어오니까 나가서 낚시라도 좀 한번 하고 또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을 같이 먹고 저번 날에 갔던 갯바위 근처에 가가지고 또 낚싯대 던지고 낚시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서 있을 힘도 없더래요. 낚시를 하는데 예. 몸이 너무 어지럽고 비몽사몽해가지고 벌터앉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놀고 싶다는 욕망하에 낚싯대 던져놓고 놀고 있는데 또 잠이 든 거예요, 이 양반이. 또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는데 저번에 봤던 여러 가지 꿈을 꾸다가 누더기 옷 입은 꿈 있지 않습니까? 아저씨 꿈. 그분이 나타나서 또 그러더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섬에서 어떻게든 나가라. 그리고 네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섬 뒤편으로 한번 가봐라. 내가 너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나는 더 이상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그분이 했더래요. 이제 꿈속에서. 그리고 나서 있나 보니까 해가 떨어져 있더래요. 이미 배는 다시 간 거죠. 본인 못 나간 거예요, 이 섬에서.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집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아, 제가 또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니, 어디가 안 좋냐고. 나는 나간 줄 알고 일 끝나고 왔더니 저 갯바위에 쓰러져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겨우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건데 어디 안 좋냐 그랬더니 아 저도 제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 너무 어지럽고 졸리고 저도 제 몸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3일 뒤에 가스통이랑 마실 거나 먹을 거를 실은 배가 들어오니까 그 배 타고 나가시라고 예. 글드래요. 이분이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이 섬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대요. 몸도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본인 핸드폰도 안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 핸드폰도 다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섬에서 3일을 더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와, 이렇게 고립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섬이라는 곳이 이분이 그때 느꼈대요. 사방이 다 뚫려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래요. 그러니까요. 낮에 보면 저 멀리 실루엣처럼 육지가 보이긴 하는데 갈 수는 없고 완전 갇혀있는 느낌이 많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밥을 또 먹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먹고 또 자는데 이때부터는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예? 내가 이게 꿈인지 깨있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더래요. 그때부터는 슬슬 자기 정신 상태가. 그래갖고 어찌어찌 또 정신을 차리니까 아침이더래요. 또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마당 쪽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몸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는 돌아다니는데 그 갑자기 꿈이 기억이 난 거예요. 누더기 옷 아저씨가.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선착장이 있고 그 뒤에 바로 집이 있으니까 섬 뒤편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도 꿈에서 본 게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몸 상태도 안 좋으니까 한번 산책도 살짝 해볼 겸 천천히 걸어서 산 뒤편으로 향했대요. 근데 그 뒤에가 산이라고는 표현을 했는데 작은 구름 같은 거예요. 섬이다 보니까 위로 솟아있으니까 거기를 넘어서 뒤편으로 넘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숲을 좀 헤집어 놓은 그런 흔적만 몇 개 있고 뭐 사람 흔적은 좀 있대요. 길도 좀 이렇게 오는 길에 사람이 다녔던 흔적도 약간은 있고 그래서 아 내가 또 그래 꿈은 꿈인데 그네 하고 가는데 시골 사셨던 분들은 알 건데 시골에선 돼지든 이런 것들을 삶아 먹고 이제 버리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뼈다귀가 굴러다녀요. 머리 뼈다귀나 이런 것들이 아구 떨어져 나가고 해서 이제 아구가 떨어져 나간 뼈다귀 같은 게 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여기서 뭐 잡아먹고 뭐 여기가 뭐 버리는 장소인가 보다 하고 거기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려고 하는데 눈에 그 뼈다귀가 딱 들어왔는데 그 금니 말고 쇠로 된 재질 씌우는 거 있죠 이빨에 그 신경치료 같은 거 하면 그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 뼈다귀에 동물이 아니구나 돼지나 이런 걸 삶아먹고 버린 거면은 그 치아에 그게 씌워져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이분이 이거를 딱 보고 나서 그때 충격은 받는데 머릿속에서는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뭐지? 일단은 시간이랑을 좀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도 배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통신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전기를 태양광을 쓰는데 이분 말로는 내가 원활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아니래요. 지금은 뭐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을 많이 하고 편하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효율도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고 예. 그래서 배터리 충전을 또 잠잠이라 거의 못 해가지고 둘째 날 염정 갈 때 소금기 있는 곳을 가니까 자기 거 전자시계를 빼서 자기 가방에 넣어놓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싹한 기운을 뒤로 하고 막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보니까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 시계를 빼가지고 찬 거예요. 그리고 날짜랑을 보는데 지금 오늘 날짜가 이 섬에 들어온 지 4일째 되는 날인데 자기 머릿속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예. 시계에 써있는 날짜는 일주일이 넘은 거예요. 이게 뭐지? 또 꿈을 꾸나? 난 여기 들어온 지 오늘이 4일째인데 날짜는 일주일이 넘게 내가 이 섬에 있는 걸로 시계에 날짜가 찍혀있으니까 예. 아,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데 그 상황이 닥치면 아마 사람이 제 생각에 이거는 날짜 개념이나 이런 거를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죠. 근데 이분은 뒤에 가서 사람 이빨을 받고 돌아와서 자기 시계를 봤는데 이미 일주일이 넘은 시간이 흘러 있고 머릿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감 엄습을 해오더래요. 몸 상태도 그렇고. 예. 그분이 일주일이 지났다는 걸 느낀 후에 이 섬을 체크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구가 더 있다고. 근데 이분이 섬에 들어와서 집주인하고 인부 두 분을 빼고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이랑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보려고 하는데 강하게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예. 저 멀리서. 그러니까 감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는 척은 안 하고 쓱 지나가면서 보는데 일단 사람이 살진 않아 보이더래요. 두 집 다. 예. 그냥 그렇게 보고 낚시를 하는 그 장소 옆으로 이렇게 쓱 돌아가 봤더니 섬 저 옆에 숨겨진 그런 공간에 또 배가 한 척 있더래요. 이미. 그러면서 굉장히 느낌이 쎄하잖아요. 나갈 수도 있는데 내보내주지도 않고 날짜는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티는 안 내고 불안한데 그 집주인이랑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물을 자꾸 권했대요. 그동안 계속. 밥은 다 같이 먹는데 물은 따로 먹지 않습니까 보통? 물을 자꾸 권하는 거를 그날 저녁은 거절을 했대요. 내가 오늘은 별로 배도 안 고프고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거절을 하고 다들 식사가 끝나고 물어봤대요. 집주인한테. 저기 사장님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온 지 혹시 며칠이나 됐죠? 물어봤더니 한 4일인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집주인이. 예. 근데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집주인은 멀쩡한데. 그래갖고 사장님 내가 시계로 다 체크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집주인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탁 쉬더니 웃더래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제는 속성으로 가야겠네 그러더래요. 예. 그러더니 인부 둘이 개패듯이 패더래요. 사람을 태어나서 그렇게 맞아본 적은 처음이래요. 예. 진짜로 죽지 않을 만큼 흠씬 두들겨 맞고 마시기 싫어했던 그 물 있잖아요. 예. 그거 먹으라면 먹고 한쪽에 던져 놓더래요. 자기를. 네가 어딜 갈 수 있으면 가봐라 이거예요. 죽겠더래요. 막 몸 상태가 점점 비몽사몽해지고 뚜드러 맞을 대로 뚜드러 맞아가지고 신경은 신경대로 쇠약해지고 다음날 끄집고 가가지고 그 염전에서 미는 걸 그걸 이유 없이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걸 또 시키더래요. 그냥 실제로 소금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 행위를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때 되면 또 물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주기적으로 패고 그냥 이유가 없대요. 주기적으로 팬대요. 그냥 언제 팰지 몰라서 사람이 옆에서 딱 쳐다만 봐도 진짜로 다리가 힘이 풀려갖고 주저앉게 된대요. 와. 그렇게 맞게 되면은 그냥 이유 없이 계속 팬대요. 언제 팰지 내가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자다가도 맞고 그렇게 맞는데요. 이걸 며칠을 했대요. 그렇게. 예. 나중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사람이 상태가. 내가 지금 이게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튼 난데 내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런 상태까지 온대요. 사람이 그러기처럼. 예.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염전처럼 해놓은 데 옆에 작게 가건물을 하나 해놨는데 안에 창고식으로 쓰는 건물인데 예. 거기서 정신이 좀 들더래요. 자기가 누워있었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주변은 포대자루 같은 거 쌓여져 있고 주변을 보니까 망치하고 낫 그리고 과도. 과도는 왜 있냐면은 마대자루 위에 끈 같은 거 자를 때 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일반 커터칼로는 약하니까. 예. 본인이 딱 그 느낌이 들더래요. 나한테는 이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옆에 헝겊조가리들 쌓여있는 데다가 한쪽에다 손 닿는 데다 망치 넣어놓고 낫도 숨겨놓고 과도는 허리춤에 딱 차고 안 보이게 그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3인방이 딱 오더래요. 오더니 또 팰 준비를 하더래요. 그냥 예. 이유가 없대요. 그냥 패고 먹으라 그러면 무조건 먹어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막 때리길래 몸 웅크리고 이렇게 맞는 척 하면서 딱 손 뻗어가지고 이제 망치를 일단 잡았대요. 예.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람 그냥 뿌렸대요. 일단은 그래야죠.
그분은 이제 기절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제가 설명을 순화를 시켜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분한테 들은 그대로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 그분이 쓰러지고 나니까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원래 항상 한 발짝 멀리 서 있었고 둘이서 그렇게 때렸는데 인부라고 했던 사람들이 네. 한 명이 남는데 한 명이 흠칫 놀래서 뒷걸음질 살짝 치더래요. 낫을 꺼낸 거예요, 이분이. 예. 낫을 꺼내가지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휘두르는데 이제 인부 하나가 제압을 하려고 손을 뻗어서 오다가 낫에 걸려가지고 아프니까는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무릎 꿇고 으악 하는데 또 망치로 해가지고 또 쓰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이제 뒤에 집주인이 서서 보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자기를 제압하려고 오는데 집주인도 이 사람이 이제 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순식간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두드러 팰 때 아무 생각 없이 패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완전히 방심을 한 상태죠. 이게 순식간 일어나니까 무기 든 사람은 이기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아야겠다는 진짜 초인적인 힘을 짜내면서 휘두르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집주인은 엎드려지게 돼요. 그 상황까지 흘러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낫으로 일단은 위협을 해놓은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라고 시켰대요. 엎드리는 상태에서 만세를 부르면 손이 앞쪽으로 두 개가 보이잖아요. 예. 그 상태로 일단은 손을 꽁꽁 묶었대요. 옆에 마대자루 실 빼가지고 오. 그 위에 끈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마대자루 위에.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배가 있는 곳을 봤잖아요. 내가 배 있는데 봐놨으니까 육지로 나가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서 너 죽이고 어떻게든 난 저 배 시동 왜냐면 배 운전을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그렇지. 멀리 육지가 실루엣이 보이긴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은 집주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배로. 예. 근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낫을 뒤에서 목 앞쪽으로 돌리면은 이 낫이 곡선이잖아요. 예. 목에다가 낫을 채워놓고 또 한 손에는 혹시 모르니까 과도까지 쥐고 그리고 배까지 예.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시동 걸고 내가 출발했던 선착장 쪽으로 향해라. 육지 방향은 내 눈으로 보이니까 배 방향 돌릴 생각 하지 말고 가라 하는데 시동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졸리더래요. 그 순간에도. 진짜 내가 여기서 다시 잠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졸리더래요. 예. 비몽사몽 하는데도 사람이 죽기 싫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티면서 육지 근방까지 온 거예요. 예. 본인이 처음에 탔던 선착장 근처 본인 차도 보이더래요. 그러면은 선착장에 세우고 목에 낫을 대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보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치. 역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거의 다 왔을 때 어. 너 옆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바다로 그냥 빠쳐버렸대요. 오오. 왜냐면 뒤에서 보니까 조종은 어떻게 하나 대충 알겠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밀어서 바다에다 빠쳐놓고 본인이 배를 운전을 하는데 시동을 어떻게 했고 속도를 어떻게 끓이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핸들만 돌려가지고 그 옆에 해변가 쪽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로 그냥 배를 올려버렸대요. 그냥. 아. 그리고 뛰어내려서 자기 차로 가는데 차 키가 없잖아요. 예. 그때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똑똑하다고 느껴본 적이 처음이래요. 그 당시에 자동차 경보기 중에 비싼 걸 달면은 앞유리창에 숫자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그런 경보기들이 있어요. 저도 그건 알거든요. 그때 저도 운전을 하고 다녔으니까. 경보기를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리고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경보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아마 예. 그때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그렇게 시동을 걸고 거기 빠져나온 거예요. 그분이. 빠져나와가지고 한쪽에 차를 세우고 잠들고 해가지고 엄마 집으로 갔대요. 엄마 집에 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전신 거울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비친 모습이 누더기 꼬리더래요. 꿈에서 봤던 그 누더기 아저씨 있죠. 그 몰골이들이요. 자기가 딱 두드러 맞고 쓸리고 해져가지고 옷이 너덜너덜해진 그 누더기 아저씨 딱 몰골이들이요. 자기가 내가 그 섬에서 내 꿈에 나와서 나한테 가라 근데 어떻게 가라고 알려줄 수도 없었던 그 답답한 영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와. 그 사람의 모습을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더래요. 거기서 그래서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무슨 꼴이냐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받고 사건 접수를 한 거죠. 본인도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예. 근데 그분이 거기서 더 소름이 돋았던 거는 사건화가 아예 안 되더래요. 그 당시 이후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분 말을 그대로 전하기가 참 제가 어려운데 이거는. 예.
많은 우리 경찰분들께서 이제 강력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이분이 내가 이렇게까지 다치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사조차 안 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예. 아, 나쁜 경찰. 그래가지고 그분 느낌은 경찰 한 명에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오? 카르텔 같은 그쪽 지역 전체가 아무것도 이런 쪽으로는 내가 삐짚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대요. 오.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셨어요. 일단은 예. 특장 일을 그만두시고 그 지역도 이제 아예 떠나신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일을 다 겪고 예. 아예 다 떠나고 타 지역을 좀 전전하다가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서 눌러 앉아서 차를 쭉 파시는 건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충분히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분 할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좀 많으셨거든요. 할머니가 치매기가 약간 와가지고 사람이랑은 다 알아보시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치매가 조금 진행이 되면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좀 하기 시작하시고 예. 서로 대화를 나눴던 걸 좀 깜빡하시고 그런 초기에 치매 증세가 나와서 예.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진단 받았더니 치매 그쪽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 같은 거를 처방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 약을 꾸준히 드렸더니 할머니가 딱 자기 증상이 나오더래요.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잘 못하시고 계속 잠만 주무시고 이런 증상이 이제 나오시던 거래요. 예. 그래서 아 내가 혹시 그때 먹었던 약이 이런 약을 먹었구나 그때 촉이 딱 오더래요. 아 비슷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도 잘 몰라요 그 지역은. 예. 2000년도 중후반쯤 해가지고 첫 번째 기사가 터져요. 염전노예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 이제 많은 추적,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진짜로 그런 몹쓸 고초를 겪으면서 노예처럼 생활하신 분들이 원래 조금 이제 지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납치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아마 그때 당시 자료들을 보시면 원래 멀쩡하고 참 건강하고 그런 애였는데 애가 반 바보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아이고. 근데 왜 바보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인터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네네. 이분이 말하더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바보 만들어서 노예로 만드는지 자기는 알 것 같다고. 내가 겪어보니까 이거 내가 좀 더 거기 있었으면 그래. 나는 그냥 손에 뭐가 잡히면 계속 밀고 있을 거고 시키면 무조건 하는 나는 그렇게 됐을 것 같다. 야. 진짜 이거는 하늘이 나를 살려준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 사람의 얘기를 어떻게 전에 들었었는데 돌비님하고 저번 날에 한번 통화를 하고 네네. 그 이후에 제가 더 얘기를 자세히 듣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전시차를 팔아서 타 지역을 갔는데 제가 일부러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긴 하는데 예. 시간이 이렇게 지난 지금까지도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돌비님의 이제 공포라디오에서 예. 소재로 삼아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나는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내가 그동안 신고를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안 됐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나도 안 다치겠다라는 마지막 남은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어도 좀 무섭다. 좀 네가 알아서 말을 그러면은 잘 잘라서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귀신이 나와서 막 사람을 홀리고 해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라리 귀신을 만나는 게 덜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건 냉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와가지고 때리는 걸 맞아본 적은 다들 없으실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웬만한 사람이라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행위들을 많이 당하는 개들을 보게 되면 그런 행위를 시킨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도 꼬리를 내리고 오줌을 줄줄 싼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개들만 근 줄 알았는데 사람도 그렇게 된대요. 본인이 그렇게 돼봤다고. 예. 그 상황에서 약을 먹으면서 행위를 반복하면은 TV에 나온 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동네 꼬마님께서 동료 지인분께서 정말 죽다 살아난 생존담을 들려주신 건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추측하진 네.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찰분들이 지금 고생하시고 정말 그런데 일부 경찰분들이 나쁜 분들이 있는 것뿐이지 모든 경찰분들을 통틀어서 이야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지만 사실상 아무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건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진짜 이건 영화보다 더 무서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죠? 영화로 제작되기 전에 다큐가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다큐가 나온 거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네네. 오늘 정말 또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그 지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어떤 지역이 잘못이 됐다거나 어떤 직업이 잘못이 됐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섬이 어디라는 것은 이야기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추측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